귀걸이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가져와야죠. 사진 가져오고 이 녀석의 투명도를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고 가져다 놓고 줄여야죠. 얘는 평면이니까 3D 스케일 뭐 2D 스케일 상관이 없습니다. 1D만 아니면 되겠죠. 적당하게 줄여주고 적당하게 가져다 놓고 뭐 이건 뭐 대략적인 크기를 표시해 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필요 없으니까 이제 보내버리고, 자, 이 녀석도 레이어를 살짝 다르게 해주죠. 아, 제가 뭐 사진을 꺼냈었나 보네요. 이렇게 해서 잠궈 놓고, 자, 그 다음 하나하나 그려봅시다. 동그라미가 있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변형 가능 디폼업을 눌러주고 그려주고 살짝 움직여주고, 그 다음 중심점 하나 잡아주죠. 잡아주고 직선 하나 그리겠습니다. 물론 뭐 이 녀석 그림 자체를 이리저리 돌려서 할 수도 있겠지만 막 그렇게까진 하고 싶지가 않네요. 가이드라인도 버리겠습니다.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굳이 뭐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끝점이 필요하군요. 이렇게 해주고, 이 녀석을 컨트롤 CV, C 한번 누르고 V 한번 눌러서 그 다음 차수 변경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을 켜주고 이렇게 만져주고, 그 다음 미러 히스토리, 레코드 히스토리 하시고 이리저리 움직여서 적당히 잡아봅시다. 네, 됐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면으로 바꿔줘야죠. 바꿔줬고요. 아하, 이걸로 하면 안 되죠. 이걸로만 안 되고 로프트, 여기서는 바로 차수삼으로 바꿀 거니까 노말로 하겠습니다. 노말 커브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여기서 또이 녀석 끝점 잡아서 차수 바꿔주고요. 그 다음 이 녀석을 그대로 리벌브 회전하겠습니다. 회전 히스토리 쭉 풀서클. 뭐 지금은 뭐 디폼을 할 필요 없죠. 풀서클, 그 다음 점 키고, 근데 여기 중심점이 하나 있죠. 이 녀석은 잠궈 놓겠습니다. 잠그고 커브에 점을 켜서 이 녀석의 볼륨을 조절해 주도록 하죠. 이한 칸이 1mm니까 적당하게 눈대중으로 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될 것만 아니라면 눈대중으로 하세요. 어때요? 상관없지. 자, 이렇게 잡아주고 이 녀석의 볼륨도, 꽃잎의 볼륨도 잡아야죠. 자, 커브들은 필요 없으니까 커브들은 지워버리죠. 이 녀석의 볼륨 뭐 이렇게 할 거면 뭐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를 좀 내려주죠. 왜 내릴까요? 왜 이렇게 안 하고 왜 내리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이 6개군요. 원형 배열 6개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두께를 좀 줘야겠군요. 두께는 나중에 주죠. 여기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찍고 하나 둘 한번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대충 하는 거죠.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면 안 좋아요. 물론 뭐 저도 초반에는 고민을 많이 했죠. 고민을 많이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커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해야죠. 기본 연습인데. 자, 됐습니다. 그 다음 간격 띄우기는 하면 안 되죠. 점이 많아지니까 대충 줄여서 올려놓겠습니다. 모양이 썩 좋지가 않네요. 뭐, 괜찮아요. 작은 건데요, 뭐. 자, 점을 켜고, 아, 그 전에 살짝만 더 움직여주고, 점을 켜고,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땡겨보는 거죠. 살짝도 잡아주고, 자, 됐습니다. 저번에는 로프트로 했으니까, 그전 영상에서는 로프트로 했죠. 이번에는 로프트 안 하고 투레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 별론데? 끝점, 끝점. 뭐 이렇게 잡죠. 아니,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투레일. 네, 이상하게 되죠? 이야, 이게 뭔가 싶네요. 그 다음 다시 해보죠. 여기 끝점, 여기 끝점. 이렇게 해서 한번 투레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이게 되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저는 힌트는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 녀석. 유방향 선택해 주고. 그 다음, 쭉. 이 볼륨 올리는 것도 대충, 0.5mm 정도 하죠. 얘가 너무 날카롭게 볼록하다 싶으면, 여기 V 방향 대칭 해주시고 이렇게 움직여주고 다시 높이를 보죠. 됐죠? 됐습니다. 뭐다 그렸네요. 두께를 줘야죠. 이 두께를 어느 정도로 할지 그건 뭐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커브는 다 지우고요. 뭐 얘는 네, 얘는 아직 사진은 있어야겠네요. 두께를 주고 다 같이 한번 줘볼까요? 뭐 아래로 한0.6 정도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0.6. 자, 이렇게 하고 이 녀석의 속을 비울 건지 말 건지도 정해야겠죠. 이 속을 비울 거면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결합, 저는 뭐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속 비우는 건. 자, 이렇게 해주고 이 녀석이 조금 날카롭다고 생각되면 이거 해줘야죠. 요거, 요걸로 날카로운 걸좀 날카롭지 않게 잡아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해도 저 날카로운 게다 무뎌지긴 할 건데 그냥 뭐 이렇게 하죠. 이건 좀 그러니까 숫자를 좀 작게 해서 좀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 6개.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얼마나 붙어 있나요? 여기가 0.2 정도 붙어 있죠.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샤프심이 0.5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붙을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죠. 이렇게 해주고 얘를 좀, 좀 누르면 되지 뭐. 이렇게 다시 좀 늘릴까요?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 이 녀석 자르죠. 제가 뭐 정말 대충대충 하는 것 같죠? 정말 그럴까요? 근처에 아니면 뭐 서울에 사시면 명동에 나가서 여기저기 업체들 뭐 주얼리 파는 데 가서 판매하는 거 아니 아니야 구입하는 것처럼 가가지고 한번 구경해 보세요. 구경할 때 앞면만 보지 말고 뒷면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우리가 뭐 어떤 뭐 자기 작품을 만들 땐 자기가 그냥 하는 거니까 자기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져야겠죠. 그리고 나는 앞면보다 뒷면의 퀄리티를 더 신경 쓴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꼭그 업체 방문해서 구입할 것처럼 가가지고 구경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아래를 먼저 돌리고 할 걸. 제가 돌린다는 건 필릿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깨지죠? 깨지는군요. 뭐 그냥 하죠 뭐. 얘를 이렇게 굴려주고 나서 그다음 위에를 좀 이렇게 손을 봐줘야 됐는데 제가 순서를 거꾸로 했더니 이렇군요. 한번 여기 굴리는 것도 고민해 보세요. 숙제입니다, 숙제. 자, 이렇게 6개 해주고. 이것도 당연히 속을 어떻게 비울지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놓고 복사. 적당하게 복사해주고 이 녀석도 돌려줘야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지워야죠. 됐습니다. 사진 필요 없죠. 이제 전체적인 걸 놔두고 높이를 뭐 주고 싶다면 높낮이를 주고 싶다면 거기도 맞춰봐야죠. 어떻게 높낮이를 줄 건지, 광을 낼때 높낮이를 어떻게 하는 게더 편한 건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만약에 학생 여러분들이라면 학생분들이라면 당연히 학교에 어떤 광 기계도 있을 테고 다 있겠죠. 그러면 그냥 광 내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죠. 얘를 그냥 무작정 만들고 나서 광을 내는 게 아니라 아 어떻게 해야 광 내기가 더 편할 건가? 구석구석 광을 내려면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가? 얘를 좀 떨어뜨려야 되나? 얘를 좀더 붙여도 되나? 고민을 좀 해보세요. 자, 일단은 전 살짝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떨어뜨려 놓고 이 녀석을 좀 연결해 줄 필요가 있죠. 떨어뜨린다면 높낮이는 그다지 주지 않고 떨어뜨려 놓기만 하죠. 여기는 이 녀석을 가져다 놔도 될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는 뭐 그냥 파이프 같은 거 한번 연결해 볼까요? 파이프. 이렇게 해서, 예, 0.5mm 지름으로 해서, 에이, 지름 0.5. 메이스토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지. 마이 히스토리 써볼까요? 요렇게 연결만 되면 되니까 그다지 뭐클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뒤에 좀 튀어나오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적당하게만 붙어 있으면 되죠. 적당하게 붙어 있잖아요.
뭐 신경이 쓰인다면 좀 올려주세요. 맞추면 되죠. 뭐 히스토리 깨지면 뭐 어떻습니까? 상관없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돌려주고, 뭐 얘가 좀 너무 얇은데, 여긴 좀더 두꺼웠으면 좋겠는데, 그럼 늘리세요. 됐죠? 그 다음 여기도 가져다 놓고, 아이고, 여기도 가져다 놓고, 좀 돌려주고, 그 다음 여기도 돌려줘야겠네요. 얘가 약하다고 생각이 되면, 네, 요게 하나가 약하다. 그럼 하나 더 하고, 이게 좀 얇아 보인다. 아, 가늘어 보인다. 그럼 두껍게 하시고. 고민을 해보란 얘기죠. 무작정 누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학생분들이면 고민 더 많이 하셔야죠. 실무하시는 분들이면 더 고민을 많이 해야죠. CAD 기사가 광 치는 걸왜 알아야 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하지 마세요. 당연히 알아야 되죠. 당연히 다른 파트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전반적인 파트를 다 알아야 돼요. 아, 그거 몰라도 돼. 뭐 대충대충 그리면 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저한테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저 사람 이렇게 하지? 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짝 볼륨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가운데도 이 케이지란 건 너무 격하게 이렇게 쓸게 아니라면 좀 괜찮은 도구라고 생각해요. 살짝살짝 할 거면. 근데 제가 그전 영상 보면 얘를 하나 복사를 해뒀죠. 왜 복사해둘까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원본은 남겨놔야죠. 원본 남겨놓는 겁니다. 이쁘게 할 거면 숫자 붙여서 숨겨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다시 하죠. 너무 여기 많이 준것 같은데. 여기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살짝 구부리고. 아무튼 뭐 공부하고 계시는 그 학생분들께 다시 한번 좀 잔소리를 하자면 인터넷만 보고 하지 마세요. 구경하러 가세요. 구경하러 좀 가서 앞면은 또 보고 옆면도 보고 뒷면 항상 봐야죠. 앞면하고 옆면은 인터넷에 많이 있잖아요. 직접 보고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연결한 게또 어느 정도인지 보세요. 그리고 뭐 백화점 명품 파는 데 가서 구경하세요. 뭐 통장 잔고를 뭐 증명하고 나서 구경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구경시켜 줍니다. 물론 표정은 달갑지 않겠죠? 근데 뭐 어쩔 거야? 내가 구경하겠다는데. 당당하게 가서 구경하세요. 명품은 뭐가 다른지. 왜 명품인지. 제가 좀 이상한 짓 하고 있네요. 먼저 원기둥 갖다 박아야죠. 침자리 놓는 겁니다. 저는 여기가 침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침자리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아이, 계속 엄한 짓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 보면 침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고, 만들어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서 제품 보라는 거예요. 그 라이노 책만 죽어라 보면 뭐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돼서 동그랗게 되니까 조금 어색하죠?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내도 될 거라면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어색하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거 끝내죠. 이거 끝내고 땜자리가 땜이 잘 머물렀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동그란 걸 한번 더판 겁니다. 그냥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항상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 처음에 공부할 때 보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아,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항상 이럴 거야.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거야. 그게 어떤 뭐 바이블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막 신봉하고 그러는데, 아, 그 사람은 그러는 거지. 다른 사람은 다르게 작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이렇게 얘는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케이지로 작업했기 때문에 케이지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만약에 그게 싫었다면 얘를 기울여줘야겠죠? 기울여주고, 맞춰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굳이 뭐, 케이지로 맞춰주려면 어떻게 할까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왜 이런 모양이 나왔나요? 평평할 땐 당연히 괜찮죠. 평평할 때는 뭐 나름 예쁜 것 같아. 근데 얘가 좀 이렇게 된게 어색한 것 같아. 그건 솔직히 말하면, 아, 솔직히라기보다 어떻게 말하면 그냥 내 혼자만의 마음 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요새 하는 게좀 고정관념들을 깨주고 있는 거죠. 얘를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여기서도 눌러주고, 이렇게 좀 잡히는 것 같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좀, 네. 손이 많이 갑니다. 얘 먼저 하죠. 다시 얘도. 조금 만져주고. 얘도 만져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죠? 아까보다는 어색하지가 않죠?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좀 해보세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게 예뻐 보일 수도 있어요. 예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좀 어색하네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만족일 수도 있어요. 얘가 더 예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좋을 수도 있고, 이거 뭐 컨트롤 C 한번 해주죠. 그 다음 얘가 예쁠 수도 있는 겁니다. 컨트롤 V, 오케이. 이게 원래 처음에 했던 거고, 이게 한번더 손을 봐준 거죠.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틀리는지가 아니라 이렇게도 해도 되고 이렇게도 해도 되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모양에 차이가 있다는 거. 하지만 그게 아주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물론 그 실무 하시는 분들도 거기 파는 데 가서 구경하세요. 자기 회사 물건만 보지 말고. 자기 회사 물건은 자기가 그리는 대로 만들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어떻게 그리나 보려면 가서 구경할, 이 캐드 기사를 구경할 수 없다면 결과물을 가서 보면 되잖아요. 학생분들은 꼭 가야 되고, 물론 다 가는 게 좋긴 좋아요. 그럼 뭐 오늘은 제가 기분도 썩, 네, 컨디션도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말투가 좀 퉁명스러울 수도 있고 좀 힘이 없어서 그래요. 뭐 그런저런 이유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이렇게도 만져보고 저렇게도 만져보고, 제가 한 대로만 하지 마시고, 이거 고장 나는 거 아니니까, 라인은 고장 안 나요. 이렇게 저렇게 다 손대 보시고, 도구들도 이렇게 저렇게 써 보시고, 주얼리 판매하는 곳 가서 그 구경하는 거, 그건 꼭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품샵 가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서 와, 예쁘다, 예쁘다, 대박, 막 이러지 말고 뒷면 꼭 보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경해보고 그러세요. 서울에 사시면 뭐 첫째 주는 잠실점, 두 번째 주는 뭐 어디 뭐 다른 동네, 그렇게 다니세요. 자주 가면 눈치 보이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